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계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한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죽이라도 좀 사다 줄까 하다가 맨날 아팠다 하면 본죽만 사 먹었으니 이번에는 직접 핸드메이드로 김한혜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요리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찍는데 솔직히 다 망했어요. 야심차게 했던 김딸 도시락, 그리고 또 김한혜 초콜릿 만들기, 오늘만큼은 진짜 망하지 않고 제대로 요리해가지고 아내한테 좀 맛있는 거를 대접해주고자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자, 백종원 선생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네. 혼자 치. 아무튼 오늘은 백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전복 좀 만들기 도전해봅시다. 아까 마트 가가지고 사온 전복들이 이제 손질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백 선생님, 일단 전복 준비하시면 되고. 일단은 전복을 좀 씻어야 되네. 자, 목욕할 때도 5분을 채 넘기지 않는데 고작 전복 두 개를 닦아오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닦았는데 왜 아직도 까맣냐고 여쭤보신다면 아마 날 때부터 까맣던 돌연변이 개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진짜로. 일단 백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손질을 해보도록 하죠. 이쪽에다가 숟가락을 떨어져. 오, 떨어졌다. 아, 하나 해보니까 쉽네. 아! 약간의 사고가 있었지만 무사히 분리시키는데 성공했네요. 이어서 내장을 떼어주고 이빨을 끄집어내줍니다. 오, 나왔다. 하얀 게 아닌데 빨간 건데? 이 인간은 저래봬도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필 이빨을 떼보니 연결돼 있는 부분이 야, 내 전복은 무슨 기생충 같... 기생충을 닮았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인생이 다신 없을 전복 해체 쇼를 마무리하고 이제 도마 위에서 전복들을 잘라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전복을 잘라봅시다. 얇게 자른 거 하나는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팸 자르다가 새끼손가락을 대패친 경력이 있어서 얇게 자르는 데엔 일가견이 있는 편입니다. 자, 마저 썰었습니다. 방금 자르는 걸 보곤 야, 그래도 칼 좀 치네 라고 생각하신 분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지 않나? 먹어볼까? 자, 오케이. 다음 한번 봅시다. 싫어하시면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근데 내장을 넣어야 그러려면 믹서를 준비해. 단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냉동이나 죽은 자. 자, 제가 즉석밥을 데워왔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준비해놓은 전복 내장을 섞어줍시다. 진지하게 요리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 뜨거 씨. 아, 뜨거 씨. 어우, 아우, 아, 아, 아. 아, 도시. 이대로는 김한혜를 낙해하긴커녕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불내성 아이템을 장착하고 왔습니다. 역시 사람은 이게 머리를 써야. 약 30초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이네요. 이 정도면은 일단 죽에 필요한 밥은 어느 정도 반죽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날까 몰라. 내가 응?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네가 지금껏 만들어온 쓰 음식을 먹은 아내의 고생은 벌써 다 잊었나 봅니다. 자, 이 정도면 아주 굉장하죠. 그래도 얼추 전복죽 색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아! 그렇지. 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당근이 어차피 꾸밈용이면은 그냥 아싸리 당근보다 맛있고 색깔도 훨씬 좋은 크래미를 사용하자. 앞에서 명강의를 펼치고 계신 백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해둡시다. 재료 주워 먹는 것도 밉상이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전복의 비린 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전복을 좀 볶아줘야 된다는데 또 브루스타랑 냄비 가져와야 되네. 버섯을 먹으니 섰구나 거기가. 자, 일단 필요한 준비물은 다 챙겼죠 라고 하며 딱 500ml 정량이 필요한 생수를 집더니 생수 모델 뺨치는 목넘김으로 한입 크게 합니다. 500ml 정량 넣어야 되는데? 괜찮겠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만드는 요리는 아픈 아내를 위한 맛있는 전복죽입니다. 뭐 아무튼 팬이 가열된 것 같으니 전복을 넣어줍시다. 이거는 어차피 생으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많이 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데웠다 이런 느낌 들 정도만. 오, 냄새 봐. 야, 버터 하지도 않았는데 버터 향이 올라오냐 이렇게? 보통 넣지도 않은 식재료에 냄새가 날 땐 아, 뭔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밥을 투하해주고 물을 적당량 넣어준 뒤 잘 비벼줍니다. 계속 졸여주면 되나 봐요 이제. 아니야, 우리 이제 계란을. 여기부턴 집밥 백선생 요리법이 아닌 개밥 개선생의 요리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와, 나 솔직히 진짜 오늘도 망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개같이 망했다. 진짜 어죽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만들긴 하네요. 어?
비주얼이 좀 달라 보이지 왜? 이제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니 흰자를 늦게 넣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문제는 흰자만 잘못 넣은 줄 알고 있다는 것.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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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안 넣고 있었네? 그 와중 크레미까지 첨가하네요. 이쯤 되면 건강죽을 먹여 낫게 하려는 게 아니라 콧물을 먹여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에? 노른자도 지금 넣는 거였어? 믿었던 백선생님의 배신. 이 충격은 가히 엄마가 더위사냥 사준 데서 따라 나왔는데 더위사냥은 개뿔, 강제로 고래사냥 당한 충격과 맞먹는다. 큰일 났다. 이거는 완전 백선생님 레시피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아까는 그렇게 고운 자태를 뽐내는 것 같던 전복죽이 다시 보니 해골물로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집밥 개선생의 전복죽. 일단 어찌저찌 완성은 됐네요. 감기 다 나아요 진짜로. 내가 감기 바이러스라도 숙주가 저딴 걸 섭취하고 앉았으면 바로 도망갑니다. 그래도 음식의 생명은 간. 간만 잘 맞춰줘도 중간은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섞일라나 모르겠네. 와 냄새 봐. 냄새는 나쁘지 않은가 봅니다. 전복죽보단 살짝 계란죽이 된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후추를 살짝 넣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탐박. 야 이번 거는 진짜 실수 하나도 없이 했다. 거쳐온 모든 과정이 실수였는데 그새 까먹고 다시 한번 플래그를 세우고만 해요. 김한혜한테 먹이러 가기 전에 한 입 먹어봅시다. 아씨. 아 이거 설탕을 대신 넣은 것 같은데. 설마 어떤 멍청이가 소금 설탕을 반대로 넣겠어요. 얘가요. 급한대로 소금으로 진압해봅니다. 제발. 오 달아 씨. 한참 모자랐네요. 아우 짜 씨.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쁜 그릇에다가 담아주면은 결국 포기하고 일단 담아보는 김계정. 자 전복 듬뿍듬뿍. 마무리로 깨까지 듬뿍듬뿍 올려줍니다. 가히 환상적인 비주얼이 아닐 수가 없다. 솔직히 비주얼은 나쁘지 않네요. 김한혜 씨 죽을 좀 보기 좋은 저기가 저기도 좋다고 그래서 맛있게 담아왔어요. 네. 네 누워서 먹어. 어때? 괜찮은데? 어? 아 진짜? 응. 맛있네.